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도 혹시 탄수화물 중독? 오늘은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부터 밥심으로 산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루 삼시 세끼를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먹는 건 그만큼 그날 하루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는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고요. 또 자극적인 음식들이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아 과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집밥보다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당연시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비만 또는 당뇨 그리고 동맥경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35세 직장인입니다. 아침 식사를 굶고 출근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간식을 달고 살아도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 드는데요. 저는 주로 면과 그리고 빵을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국수 종류를 즐겨 먹고요. 주말에는 빵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때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평소 많이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요즘 제가 살이 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자, 이런 사연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이나 그리고 면 그리고 이런 빵 종류를 통칭 탄수화물 또는 당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밥을 먹고 나서도요. 후식으로 빵이나 쿠키를 많이 즐겨 드시죠? 탄수화물은 끊을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탄수화물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이런 야간 근무를 할 때 책상 위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놓고 작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는데요. 이런 혀끝부터 달달하고 사르르 맛있게 녹는 이런 맛을 느끼면서 마음의 편안함과 또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맛은 강한 음식이 단맛이 강한 음식은요 뇌 쾌감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 몸이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요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노출이 되면 행복 호르몬인 이런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더욱더 자극하게 되고 그 욕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주변에 이러한 당 섭취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도 탄수화물 중독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비만은요 대체로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원인이 되는데요. 만약에 밥만 먹어도 체중이 계속 늘어나거나 또는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다면 당신도 탄수화물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즉시 써야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식사 후에 혈중에 있는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혈당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소비되지 않은 포도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혈당에 있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를 더욱더 강하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만큼 혈당도 빠르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음식을 먹기 전보다 혈당은 더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식전과 식후에 혈당 수치가 널뛰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혈당을 다시 또 올리기 위해서 단 음식을 찾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식욕을 강하게 자극하면서 바로 단 음식들 또는 기름진 음식들을 더 먹게끔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거나 또는 체내에 흡수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면 이런 남아있는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나 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에 쌓이게 되면 내장 지방이 될 수 있고요. 간에 쌓이게 되면 지방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혈관에 쌓이게 되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소비되지 않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 바로 혈당이 또 떨어지면서 다시금 또 금방 허기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최근에는 수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몰입하면서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요.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에 더 좋다고 알려지면서 탄수화물이 바로 다이어트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요,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장애를 또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는 경우는 다른 영양소 섭취에 대한 이상현상을 가져와서 생체 리듬이 깨지고 또 탈모나 불면증 또는 체내 수분까지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수화물의 섭취가 제한이 되게 되면 심각한 스트레스가 찾아오면서요,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요,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탄수화물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기능 그 첫 번째. 탄수화물은요, 호흡과 근육 형성, 그리고요, 장기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많이 공급해주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뇌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탄수화물을 무조건 제한하게 되면 뇌세포에 전달하는 에너지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저혈당 또는요, 체력 저하, 신경 과민과 같은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분들 또는 전문직 종사직 또 그리고요, 두뇌를 많이 쓰는 우리 수험생들은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탄수화물의 공급 때문입니다. 자, 탄수화물의 기능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은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백질의 고유의 기능인 각종 세포와 조직의 발달, 그리고 성장, 더불어 호르몬의 생성,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생겨서 생명 유지에도 치명적인 현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잘 섭취하는 것이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요, 탄수화물의 섭취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탄수화물의 기능의 세 번째는요, 탄수화물 부족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우리 몸은 단백질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체지방을 분해하게 됩니다.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 케톤이라고 하는 대사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혈액 중에 이러한 케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메스꺼움이나 피로나 두통이나 탈수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심각한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반대로 탄수화물이 과잉하면, 너무 과하게 섭취하시면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섭취량보다 바로 탄수화물의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의 오해를 부르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의 종류인데요. 탄수화물은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순당과 복합당의 큰 차이는 바로 섭취 후에 체내에서 얼마나 혈당을 빨리 오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체내에서 분해돼서 흡수나 그리고 분해가 빨리 되는 것을 단순당이라 하고요.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우리는 복합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당은 이런 포도당, 과당, 맥아당, 젖당 이런 성분이 있고요. 복합당은 이런 단당류가 여러 개 결합이 된 탄수화물로 이런 섬유질 또는 올리고당 그리고 녹말 전분이죠. 이런 성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이러한 탄수화물은 주로 백미 또는 흰 밀가루, 흰 설탕과 같이 정제 과정을 거친 음식들과 그리고 케이크나 사탕, 과자, 초콜릿, 탄산 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요, 열량을 높이지만 영양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당은 섭취 후에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므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빨리 촉진돼서 또 바로 체지방으로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당의 과잉 섭취는 또 당뇨병과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비롯해서 뇌혈관 질환과 이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복합당은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혈당도 완만하게 상승시키고요, 또 인슐린도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몸에 무리가 없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특히 콩이나 양배추, 브로콜리, 통곡식, 고구마, 감자와 같이 거친 음식들은 바로 복합당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곡물 중에서도요, 현미는 복합당이지만 완전히 정제가 된 백미는 단순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당과 같이 이러한 과다 섭취는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요, 식생활 습관부터 바꾸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은요, 그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섭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탄수화물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수화물도 다 같은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단순당을 과잉 섭취하게 될 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복합당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어떤 성분이라고요? 통곡식 또는 과일, 야채, 버섯, 자연 그대로 드실 수 있는 생채식을 드신다라면 복합당도 풍부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좋은 건강한 식사가 되실 수 있겠죠? 건강의 핵심은 단순당에 중독을 피하시고요, 복합당을 선택하여 섭취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단순당을 피하시고요, 복합당을 드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